자, 1과 2, 4, 7 다음 번엔 뭘까요? 패턴을 찾아봐야 됩니다. 패턴 보니까 1에서 2로 올 때는 1만큼 증가했죠. 그리고 2에서 4로 넘어갈 때는 2만큼 증가했네요. 4에서 7로 할 때는 3만큼 증가했죠.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4만큼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면은 7 다음에 오는 것은 11이 되겠죠. 이게 패턴 찾는 겁니다.